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애틀랜타입니다. 시야가 확보가 안 되네요. 아, 뭐 아주 시커매 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. 도시가 지금 거대한 애틀랜타 도시가 지금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. 사고도 나고 개판입니다 지금. 사고가 있었는지 경찰차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 거 보니까 경찰차들 때문에 이제 차가 더 밀려요.
차선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 어떤 차선을 타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지금. 예, 트럭은 이게 목적지까지 예, 도착할 때까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어느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무사하게 이제 잘 도착할 때까지는 긴장감을 예, 놓치면 안 되죠. 특히 이런 날은 비 오는 날은 정말 낮에는 좀 괜찮은데 밤에는 이게 뭐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니까 차선 변경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좀 까다롭습니다. 이런데 10km 가는 게 일반 저기 그냥 인터스테이트 100km 가는 것보다도 힘들어요. 확인에 확인을 막 두 번, 세 번씩 더 해야 됩니다. 이게 사이드 미러를 자주 보고 금방 차가 없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없다가 그냥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. 사각지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화물차들은 조금 그 운전석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물보라가 일어나도 그래도 또 덜 방해를 받는데요. 승용차들은 정말 위험합니다. 이럴 때 특히 화물차가 그 가면서 물보라 일으키면은 앞이 안 보여요. 근데 이렇게 승용차들이 뭐 아무리 하고 가도 밑에 깔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화물차가 지나간 뒤에 그 나오는 물보라는 승용차들이 다 그대로 다 뒤집어 쓰고 가거든요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시야가 안 보이니까 될 수 있으면은 화물차 옆에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운행하셔야지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화물차에 적은 화물차예요. 화물차들이 또 그 같이 물보라 일으키고 가면은 화물차는 또 영향을 같이 받아요. 승용차들은 뭐 밑에 깔리니까 상관없는데 특히 이제 바람 불고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보고 내가 속도를 좀 줄이든지 예, 그렇게 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몰보라가 지나갈 때까지 약간 기다렸다가 속도를 줄여서 가는 게 낫지, 같이 가다가는 정말 엄청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.
이럴 때 승용차들이 모르고 막 기어 들어와 버리면 골치 아픕니다, 이게. 아, 제가 제일 싫어하는, 제일 싫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, 지금. 근데 어쩔 수 없어요, 지금. 여기 안 갈 수도 없고, 지금 막 한 20km 조금 더 나, 25km 정도 남았는데, 여기는 이제 비가 이렇게 와도 한두 시간 오고, 또 바로 개고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 가도 되는데 어정쩡해요 지금 시간이. 목적지까지 가서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오프 듀티로 이제 수면으로 들어가야지, 수면 시간으로 해놔야지 내일 일정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됩니다. 뭐 새벽이니까, 새벽 4시부터니까 뭐 4시에 갈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자는 게 더 나아요. 그래도 오늘은 별로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. 이게 비 올 때 되면 또 사고 차량도 많거든요. 여기 좀 빠져나가면은 그래도 이제 교통량이 조금 줄어드는 이제 도로로 빠집니다. 드디어 이제 목적지에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. 아, 뭐 1600km보다 50km가 더 훨씬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등짝이 땀이다 납니다. 땀이다. 여기가 이제 정문이 하나 있고 게이트 2로 가라고
여기 통과해서 이제 두 번째 게이트 들어가라고 그러네요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이제 체크인 하고 여기 오른쪽에다 이제 파킹하고 여기서 비 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숨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언로딩을 하면 됩니다. 아, 이 비가 와가지고 이 마지막 50km 구간이 이틀 동안 왔던 데보다 더 힘들었어요.